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한국 식품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? 김치가 아니고 김입니다. 전 세계에서 미국이 가장 큰 수입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. 이제는 본격적인 미국 자체 생산을 통해 주류 유통업계 진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. 김주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지난 수년간 미국으로 수입된 한국산 김의 수출 실적입니다. 지난 2009년 이래 매년 30% 이상 급성장해 지난해에는 7,5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. 한국 식품의 전체 수출액이 7억 5천만 달러인데 이 중 김 한 품목으로만 10%에 달하는 실적을 기록한 셈입니다. 그동안에 이제 성장을 계속 거듭하던 우리 대미 수출도 한 8% 정도 줄었습니다. 그런데 그 와중에서 유일하게 우리 식품 쪽만 한 6% 정도 늘었고요. 특히 김만 보더라도 한 두 자릿수 이상 수출이 성장한. 농수산물유통공사 AT센터는 오는 2017년에 이르러 김 수출은 1억 달러 돌파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. 때마침 본격적인 김의 미국 내 자체 생산도 시작됐습니다. 산타페 스프링스에 세워진 김 팩토리는 17,500 스퀘어피트 크기 건물에 두 개의 김 가공 라인을 갖췄습니다. 하루 평균 2,400속 생산 능력을 갖췄는데 향후 8개 라인까지 확장할 예정입니다. 현지에서 미국 헬스 퍼밋을 받은 공장을 인정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현지 생산이 김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. 한국 식품의 미 자체 생산은 라면과 만두에 이어 세 번째. K푸드의 선봉에 선 김은 이제 메이드 인 USA의 이점까지 안고 미국 대형 유통업체 진출을 확대하고 있습니다. KBS 뉴스 김주원입니다.